오늘 이슈는 스포금지 초바 프린터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개봉 첫날부터 신기록 빵빵! 연예 매진으로 티켓팅조차 힘들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런데 영화 흥행의 유일한 적수는 바로 스포일러래요.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11년 동안 이어져온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다 보니 스포 주의보까지 내려질 만큼 결말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데요. 하지만 스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다 보니 영화 보기 전까진 SNS 금지, 극장 화장실 사용 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이어폰을 착용하기 같은 스포일러 방지 비법이 여기저기 공유될 정도래요. 심지어 홍콩의 한 영화관에서는 관객들에게 결말을 외친 남성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결말 사수를 위해서 어벤져스 주연 배우들은 노 스포일러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안소니 루소 그리고 조 루소 감독은 비밀 유지를 부탁하는 자필 편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1년간 마블을 사랑해온 영화 팬들을 위해서라도 스포 삼아 주실 거죠? 기억하세요. 타노스는 당신의 침묵을 요구합니다. 이런 초밥 보셨어요? 3D 프린터가 만들어내는 스시입니다. 로봇 팔이 맛과 색깔, 질감이 담긴 쨔를 하나하나 쌓아올려서 음식으로 만들어주죠. 먹고 싶은 스시를 선택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음식의 정보를 불러와서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영양분의 스시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사전에 건강검진 키트를 통해 검사를 마치면 건강 상태를 분석해서 필요한 미네랄과 단백질을 배합해줘요. 일본의 광고회사와 IT 스타트업이 합작해서 내년 도쿄에 레스토랑을 열 예정인데요. 이런 기술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 공간처럼 음식이 없는 곳에서도 원하는 걸 골라서 프린트해 먹을 수도 있는데요. 어딜 가든 맞춤형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사적인 정보인 만큼 악용될 가능성은 우려되는데요. 기술은 앞으로의 음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세상은 분홍빛인데 왜 내 마음은 비가 오죠? 아, 우울해. 집에만 있고 싶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고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거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봄 때문입니다. 봄철에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일 수 있어요. 봄에는 새 학기, 새 업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압박감이 심해지잖아요. 다들 축제 가고 벚꽃 댕댕 부르는데 나만 우울한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고요. 밤이 짧아져서 수면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래요. 이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최근 5년 동안 봄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연간 자살자 수의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봄에는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헐, 이거 내 얘기야! 하셨던 분들은 일단 이불부터 걷어 차세요. 햇볕을 많이 쬐어서 인체 리듬을 다시 정상화해야 나아진다니까요. 조금 힘들어도 낮에는 이불 밖으로 나가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라 우울한 걸까요? 봄이라 우울한 걸까요? 우울할 땐 울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괜찮아요?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럼 뭐.